뿌리 있는 거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증상이 계속 유발이 된다면 경구투영약을 사용합니다. 일반의약품으로는 충혈제거제와 항히스타민제까지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떤 작용이 있다고요? 항콜린 작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콜린 작용에 만약에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전에 의사 약사와 상의하시고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자, 먹는 비염 치료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진통제가 섞여 있느냐, 그다음에 복합제냐, 단일제냐 이렇게 보시면 뭐 무난합니다. 그래서 진통제 복합제는 대부분 코감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거나 약간의 뭐 몸살 기운, 코도 아프다 이러면 그냥 진통제 포함되어 있는 제제를 쓰면 됩니다. 수막힘 재채기 쓸 수 있기 때문에 다 비염에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두통이나 몸살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콧물 코막힘 증세, 알레르기 재채기 증세만 있다고 하면 그때는 먹는 비염 치료제 충혈 제거제가 포함되어 있는 걸 쓰시면 됩니다. 자, 충혈 제거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크게 두 종류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렇게 슈도 에페드린하고 그다음에 트리플로리딘이 들어있는 그 슈도 에페드린 충혈 제거제, 트리플로리딘이 들어있는 건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코미 같은 건데요. 예, 페닐레피닌이 들어있고 크로페니라민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로 보통 보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슈도 에페드린하고 페닐레피닌은 거의 비슷한 애예요. 전부 다 교감신경 쪽에 작용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혈관 수축해가지고 콧병 뚫어주는 건 비슷합니다. 용도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사용 연령이 차이가 납니다. 사용 연령이. 액티피드가 사실 보면은 크로로페닌보다는 그 콧물 재채기를 가라앉혀주는데 효과가 더 좋기는 해요. 문제는 12세부터 사용이 가능해요. 12세부터 14세, 그리고 뭐 15세부터 성인 이렇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12세 미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사용 연령대가 정해져 있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고, 코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린 애들 쓸 수 있죠. 6세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으로도 나오는데 6세부터 사용하고 12세까지 사용한다. 근데 대신에 콧물 재채기 효과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4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야 돼요. 4시간마다 한 번씩 먹는데 6정 미만으로 먹는다. 중요한 점은 항콜린에 비춰서 얘네들은 전부 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머리로 들어가요, 머리로. BBB라고 해서 그 혈액 뇌관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혈액 뇌관문을 통과해서 머리로 들어가니까 머리로 들어가서 머리 안에 있는, 뇌 안에 있는 히스타민 수용체를 억제합니다. 이거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 머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알레르기 비염만 가볍게 있는 경우에는, 코막힘이 없는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졸리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코막힘도 심하고 콧물 재채기도 있는데 좀 한숨 푹 잘 수 있거나 졸려도 괜찮으신 분들의 경우에 사용하면 되고, 어떤 분들은 액티피드를 막 두 알씩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항콜린 작용이 너무 강해집니다. 이게 60ml짜리 슈도 에페드린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알을 먹으면 120ml가 돼도 너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피드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정 용량을 꼭 지키신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자, 만약 이 제제들도 전부 다 인부 수유부 안 돼요. 인부 수유부는 사용하기 어렵고, 만약에 콧물 코막힘이 아닌데 그냥 재채기 콧물 정도만 난다면 사실은 충혈 제거제가 빠져 있는 항히스타민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트리진, 그다음에 로라타딘, 클라리틴이라고 상품명이 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제제인데요. 이게 뭐 카피품이 엄청 많아요. 카피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공식적으로 좀 쓰기는 좀 그런 말이니까, 똑같은 동일 성분의 의약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동일 성분 의약품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 효과가 아주 좋은 제재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세트리진 같은 경우, 지르텍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먹을 수 있냐면 2세부터 먹을 수 있어요. 2세부터. 이 클라리틴의 경우에는 6세부터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령대가 이제 차이가 나고, 세트리진과 클라리틴 전부 다 하나씩 하루 한 번만 먹으면 돼요. 일반적으로 자기 전에 먹도록 하는데, 2세대는 1세대하고 다르게 BBB로 좀 덜 가요. 머리로 좀 덜 가기 때문에 덜 졸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졸릴 수 있죠.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먹도록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알레르기 증상이 주로 새벽녘에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녘에 알레르기 증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혈중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저녁에 먹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새벽녘에는 별로 알러지가 일어나지 않고 낮에 심하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면 돼요. 졸리지 않는다면 크게 상관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절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취침 전에 한 알 드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역시 항히스타민제도 항콜린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콜린 작용에 대해서는 항상 이러한 제재를 쓰실 때는 유념해 두셔야 된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르텍을 계속 먹었는데요. 지르텍을 먹다가 효과가 되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지르텍이 효과가 없어졌어요. 이러면요. 로라타린 드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르텍이라고 하는 거나 로라타린이라고 하는 거나 전부 다 히스타민 리셉터라고 하는 걸 차단합니다. 히스타민 리셉터를 차단하는 약인데 이게 내성이 생기거든요. 계속해서 쓰게 되면 우리 몸이 얘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항히스타민제가 효과가 없어지는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항히스타민제, 종류가 다른 항히스타민제에는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얘의 내성이 또 없어져요. 나중에 얘가 생기니까. 그러면 얘를 또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반응이 계속 좋으면 이것만 계속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오래 먹으면 몸에 문제 생기는 건가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알레르기 증상이 수반되면 더 몸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 증상이 있을 때는 약을 먹는데 약의 효과가 없어진다 싶으면 내성이 생겼으니까 다른 성분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허용 용량 이상을 막 드시면요.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죠. 허용 용량 이상을 드시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 인부 수유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먹는 비염 치료제 마지막은 이제 한약제제입니다. 네 가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말씀드리는 한약제제는 갈근탕과 청궁신이라는 제제입니다. 갈근탕이라고 하는 감기약에 청궁신이 코 쪽에 작용하는 청궁과 신이를 신이가 이제 코에 작용하고요. 청궁은 이제 혈액 순환을 왕성하게 해줘서 증상을 회복시켜주는 제제인데 이게 이제 콧물, 코막힘 또는 축농증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제제는 주로 이제 감기 이후에 뭐 코 증상이 있다거나 비염 증상이 있다거나 또는 감기가 아니더라도 코 안에 점막이 건조하면서 마르고 비염 증상이 있지만. 농이 생긴 증상까지는 아닌 약간 누렇거나 또는 이런 농이 증상까지 생긴 증상까지 아닌 경우에 사용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강점막의 염증도 좀 가라앉혀주고 콧물 대체를 좀 자체를 좀 말려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셔서 그리고 이제 소총룡탕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콧물 코막힘이 심한 경우에 씁니다. 일본에서 화분증에 가장 많이 쓰는 한약제제가 월비가출탕이라는 제제하고 이게 소총룡탕이라는 제제인데 특히 콧물 코막힘이 심해서 계속 코를 풀고 있다거나 맑은 콧물이 계속 나고 눈물, 재채기 이러한 증상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이 갈근탕과 청궁신이나 소총룡탕 모두 다 마황이 들어있는데 이 마황은 에페드린 양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질환 환자라든지 또는 그 콜린성 부작용으로 만약에 사용하면 안 되는 분들은 조심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현계연구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보다 약간 염증성 상태에 나와 있는 비염에 씁니다. 만성 축농증, 만성 비염에 사용하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요. 특히 피부질환, 화농성 피부질환에 있는 경우에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여드름이라든지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코 점막 안에 염증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리고 심하면 틈나면 축농증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러한 상황까지 오는 경우에 체질 개선 약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제제니까 이때 사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제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이천펜탕과 배농산금탕과 시효창출 상품명은 뭐 정우제약 같은 경우에 노즈펜정 이렇게 나옵니다. 노즈펜정 이러한 제제는 신이천펜탕이라는 약이 이제 축농증에도 이렇게 비염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농을 가라앉혀주는 배농산금탕과 그리고 이제 시효창출은 다 염증을 가라앉혀주면서 분비물을 없애주는 제제예요. 이러한 제제들이 같이 섞여 있어서 심한 염증성 비염이나 축농증 냄새가 막 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 코 안쪽에서 이제 분비물이 차서 막 냄새가 난다든지 이러한 염증성 증상을 강하게 가라앉혀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제라서 조금 더 우리가 셀프 메디케이션을 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과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